공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식단 중 하나인데 이 식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방송에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조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식단이 사실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식단이기도 한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이 식단을 추천을 해주지는 않는 식단이긴 해요.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높다는 케톤 식단과 보디빌딩 식단을 어떻게 보면 합쳐놓은 식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정말 높은 식단인데 이 식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저탄수화물, 저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저탄수화물, 저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이렇게 먹어주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탱크, 글리코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식단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적게 먹고 많이 먹고로 이렇게 하면서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고 그 다음에 확 저장을 하고 고갈시키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 식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방연소와 근육 증가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식단인데 물론 이 식단을 계속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식단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서 내 체지방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근육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식단에 대한 효과는 점점 반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시즌을 준비하는 초반에 하기 괜찮은 식단이죠. 이 식단의 가장 큰 포인트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데 또 적게 먹는 날 하루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 내 몸에 글리코겐을 고갈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그게 중요한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음으로써 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내가 지방연소와 근육증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식단이라는 거죠. 저탄수화물과 극저탄수화물을 할 때 장점은 지방연소예요. 내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 섭취량을 늘리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더 많이 에너지원으로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탄수화물과 극저탄수화물을 먹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연소를 더 많이 늘리고 그래서 이 식단을 할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식단에 어울리는 또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탄수화물과 극저탄수화물을 먹는 날에는 내가 지방연소와 글리코겐 고갈을 노리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글리코겐 고갈은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면 나의 운동 수행 능력은 떨어져요. 하지만 이 식단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장점으로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었을 때 그때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두 가지 장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지 않고 글리코겐으로 더 많이 회복이 돼요.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밀어 넣으면 글리코겐은 원래는 시간당 회복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내 몸의 글리코겐이 그대로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글리코겐 회복이 되는 양이 한계가 있고 넘쳐나는 애들은 지방으로 변해요. 근데 글리코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족족 글리코겐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한마디로 지방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글리코겐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글리코겐 저장량이 확 늘어나요. 보통 로딩이 진짜 잘 된 상태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거의 2배까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먹은 탄수화물은 지방이 아니라 전부 다 글리코겐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식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식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글리코겐을 고갈시켜야 되고 또한 글리코겐을 많이 회복하려면 또 많은 양의 식품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식단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운동도 같이 이 식단에 어울리는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기 위해서는 그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기에 어울리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한 지방연소와 근육 증가를 동시에 노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면증의 운동도우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나의 기본 정보와 활동 관리를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들어가서 이 포크와 나이프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식단에 대한 비율이 그대로 식단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탄단지에 맞춰서 이제 식단을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식단 구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듯이 케톤 식단이랑 고탄수화물 식단,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 식단이기도 하죠. 그 식단을 두 개를 섞어놓은 식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식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단을 일단은 먼저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구성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단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식단이에요. 운동도 역시 어렵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잘 하세요.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보디빌더 분들이 아마 하실 수 있는 식단일 거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식단이기 때문에 또한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운동과 식단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도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식단인데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그 점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단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과 조금은 다를 거예요. 제 이 식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맞춰서 나온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도전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만반의 준비와 그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동빠.